참나각성이라고 하죠. 참나를 깨닫는다면, 참나각성을 먼저 하면 참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한 만큼 내 마음에서 수용을 하고, 그렇죠? 수용을 해서 뭐를 해요? 사랑하거나 계율을 지키는 거죠. 지금 계정애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공부는 삼학이 중요합니다. 삼요소, 깨어있기, 참나 안에서 깨어있기, 선악을 옳고 그름, 진리를 판단하기, 실천하기. 그 실천을 하려면 자, 보시, 인욕, 지계가 다 어우러져야 원만한 계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정애로만 말하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정애 확장판이 육바라밀이에요. 계정애를 확장시켜놓은 게 육바라밀. 계정애만 강조하면 포함이 안 되는 사랑도 넣어주고 인욕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지만 결국은 이 계율을 잘하기 위해서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계정애로 따지자면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보시, 인욕을 더 추가해가지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추가됐죠? 선정만 있지 않죠? 여기 정진이 또 추가됐어요. 정진. 쉬지 않고 나아가라. 예, 그래서 육발, 이 삼학의 세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가지고 육바라밀로 확장된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선정과 정진 어떻게 돌아가나요? 어떻게 균형을 이루나요? 여러분, 선정은 참나각성이죠. 참나를 깨치고 나면 참나는요? 참나는 영원한 현존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참나는 원래 성실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나만 깨쳐도 어떻게 해요? 선정만 깨쳐도 거기에 정진의 요소가 있어요. 오직 모를 뿐 하면 오직 할 뿐도 들어있는 거예요. 참나는 오직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반야의 요소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를 반야는 이쪽 가야 제대로 반야가 구현되니까 선정 안에 이미 반야 요소도 있습니다. 사실은 선정은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자 알아차림이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지적인 요소, 반야의 요소가 있습니다. 참나의 고요함으로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선정바라밀을 닦으면 평정심이 쉬지 않고 흐르니 정진바라밀이 이루어지고 이해되시죠? 선정을 닦으면 정진도 따라옵니다. 참나가 쉬질 않거든요. 자, 참나의 자명함으로 반야로 진리를 인가하면 인가한 진리를 수용하는 인욕바라밀이 닦이고 아공, 복공, 구공을 인가한 만큼 남에게 보시를 베풀고 스스로 계율을 지키는 힘이 커지니까 보시바라밀과 그 인가한 진리에 따라 남을 사랑하는 보시바라밀과 인가한 진리에 따라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안 주는 지계바람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좀 더 구체화해보면요. 정의 쌍운이 이루어지면 제가 이렇게 그림에 포인트를 줬죠. 참나의 고요함이 늘 흐르니 육바라밀 중에 선정바라밀 고요함과 정진바라밀 쉬지 않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 지금 가운데가 먼저 확립이 돼야죠. 자, 오행을 두루 원만하게 하려면 이 오행 안에 지금 육바라밀이 들어있는데 같은 토기운인 선정과 이 정진을 처음에 먼저 잡자고요. 중심을 잡자고요. 공부할 때. 선정을 닦으면 참나가 쉬지 않으니 정진바라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참나의 현존 안에 안주하여 일체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을 늘 지켜줍니다. 그리고 참나의 자명함이 늘 함께하니 일체 마음법이 참나의 나툼이라는 법공의 진리를 인가하는 반야바라밀이 이루어지고 반야에서 먼저 뭘 알아요? 일체가 참나작용이지 하는 법공을 알고요. 그리고 진리를 수용하는 인욕바라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수용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건 다른 덕목이에요. 자 여러분 판단하는 거는 반야의 덕목이에요. 일체가 자 참나 입장에서 내 에고의 세계를 바라보니 일체가 참나 작용이구만 하고 판단하는 건 반야가 하면 그러네 하고 수용을 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적용부터 이미 실천이에요. 그래서 인욕은 실천이에요. 이미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한 거를 받아들여 줘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 개발서 보고 해도 자기가 잘 개발 안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인욕을 안 해요. 재밌구만, 옳구만 하고 책 덮으면서 사라집니다. 그 지혜가. 자, 책 덮기 전에 그 지혜를 내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인욕이에요. 자, 나는 하기 싫어요. 치욕스러워요. 남의 논리를 따라간다는 게. 하지만 그 말이 너무 맞아요. 그래서 따라간다는 게 이게 인욕입니다. 마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욕부터는 실천입니다.